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느낌 아닐까? 아, 모세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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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무엘하 몇 장이죠? 8장입니다. 7장은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죠. 기도. 기도. 진짜 기도. 다윗이 기도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 네. 자기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그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소크라테스가 이 성경을 읽고 너 자신을 알라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어쨌든 기도는 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8장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아시죠? 전 짧고 굵게. 짧고. 네. 그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가득 받잖아요. 그 다윗이 8장에서는 전쟁을 하러 다닙니다. 아, 원정이잖아요. 전쟁을 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다 승리를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전부 다 여호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승리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길건 자면은 더 많이 할 거예요. 지방 공연 가서 네.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빵빵 터지면 빵빵 터지면. 네, 저 다 가는 데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어땠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럼요. 빵빵 터져야죠. 기도를 안 하면 조금 약하게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일종의 다윗의 도장 깨기인가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38강 승리 다윗의 원정기.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승전한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은 게 뭐죠? 8장. 자, 근데 7장에서는 다윗의 힘이 막강해졌죠. 강성해졌죠. 예. 네. 근데 그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 되나요? 싸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힘을 계속 키워야죠. 예. 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입되는 게 있어야죠. 경제력이 있어야죠. 전쟁을 하면 뭘 얻어요? 전리품. 전리품 얻고 또 뭘 얻어요? 사람은 인력도 갖고 오고 네. 그다음에 또 땅을 갖고 땅도 빼앗아 오고.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제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그 맥락을 보고 8장 1절을 한번 보죠.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네. 그러면 어디를 공격했어요? 메덱 암마. 여기 한번 보세요. 메덱 암마. 생소한데요, 약간.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뭐예요? 원정기인데 원정기 할 때마다 뭘 얻었어요? 승리 얻었어요. 근데 7장 1절에 보면은 7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뭐를 없애셨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원수를 무찌르사. 무찔렀다 그랬죠? 네. 원수를 무찔러서 다윗은 궁에 평안이 거하였다 그랬죠? 네. 그럼 그 원수를 무찔렀던 기록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죠. 하셨죠. 근데 이 구약의 이 개념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뭐랬냐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도 이겼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께 그럼 미래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 네.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을까요? 모르는 미래보다 다 아는 미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야. 지금 있는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알고 계신 거예요. 인형자면 언제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그건 예측할 수 있을 몇 명이나 날 것 같아?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요. 길건 자매는 언제 결혼할 것 같아요? 주님의 배우자를 만나면 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부터, 출생 이전부터 네. 죽음 이후까지를 다 아시죠?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께는 의미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앉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승리를 거뒀다.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이긴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뭐예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다윗의 원정기란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윗도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도망 다니고. 맞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 다윗은? 다 이겼죠. 승리자. 예, 승리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윗의 적이 어떻게 됐느냐? 7장 1절에 하나님 다 적을 없애셨는데 그 없애진 흔적이 7장 8장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의 특성은 방어전이 아니고 뭐예요? 공격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원정기. 원정.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쳤다는 말이 나와요. 우선 1절로 한번 보세요. 어디를 쳤어요? 메덱암마. 네, 메덱암마는 어디예요? 나라.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2절도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오랜 적은 어디예요? 블레셋이요.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이렇게 적은... 깨본 적이 없죠. 네. 뭘 뺏었어요? 메덱암마. 자, 그럼 메덱암마가 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모성의 굴레라고. 무상 아니에요? 모성의 굴레죠. 그럼 네.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성은 어머니 성. 아~ 어머니 성. 그러니까 그 어머니 성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섯 개 도시 국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가사까지. 아~ 그래서 이 가사는 이제 삼손이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힌 데가 어디냐면 가드 맞아. 가사예요. 가사. 네.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가드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망명생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글락을 얻었잖아요. 네. 그 시글락이 어디에 속했냐면 블레셋에 속했어요. 네. 그때 가드 왕에게 가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전쟁할 뻔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드로 간 거예요. 그럼 블레셋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가드. 아. 그리고 그 성은 다섯 성의 뭐예요? 최고 어머니 성이에요. 그래서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 성이에요. 우리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엄마를 여기 뭐래요? 암마. 암마라고 그러는 거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네. 저도 이게 잘 안 헤어졌어요. 암마. 근데 메덱 엄마가 아니고 암마. 메덱 암마. 근데 왜 사무엘서에서는 메덱 암마라고 그랬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이 제일 엄마 성이다. 그걸 누가 낀 거예요?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가서 뭐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하나 얻은 성이 뭐예요? 시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에 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점령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기록이 있는 게 어디냐면, 성경 보세요. 어디예요? 같은 이야기를 적은 역대상 나오죠. 아, 네. 18장 1절에. 근데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메덱 암마라는 대신 뭘 썼어요? 가드라고 썼어요. 가드. 근데 이제 저자는 그 가드를 그냥 가드라고 그러고 싶지 않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메덱 암마. 이게 가장 중요한 성이고 블레셋의 어머니 같은 성이다. 수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점령한 거죠. 전에는 600명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화렸잖아요. 그래서 가드 왕이 너 내 뒤를 지키는 자,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호위병을 삼았었잖아요. 그런 가드를 누가 점령한 거예요?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뭔가 과거를 청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의미가 있다. 와. 그래서 가드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 사건을 통해서 꺾여요. 그래서 솔로몬 왕까지 가.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제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블레셋도요? 블레셋은 없어져요. 근데 그 솔로몬 왕 때 없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여기를 점령해버려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 나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부터 이제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점령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압을 쳤죠? 모압을 쳤는데 특징이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에 엎드리겠는데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고 그랬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부분 남자. 다 남자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줄 키라고 한 줄 키는 뭐예요? 키인가요? 그렇죠. 아, 키 큰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군사력이 많아야죠. 군사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죽인 거죠. 힘 없는 사람은? 놔두고.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힘을 잃어버려요, 군사력.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위에가 이제 이게 부엘세바가 여기 이 정도 있고요. 네. 단이 이제 이 정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단에서 네.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릴리고 이게 이제 사해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예루살렘.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일리 내려가서 가드를 먼저 점령해 버리고 여기에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건너간 거예요? 가드 사해를 넘어서 사해를 모압. 넘어서 어디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압에서는 두 줄 키 큰 사람들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들은 살려뒀어요. 이쪽으로는 블레셋을 힘을 빼놓고 이쪽에서는 모압의 힘을 빼놓고 자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소바로 올라가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소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에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예요? 소바죠. 왕의 이름이 뭐예요? 왕의 하닷 에셀. 하닷 에셀. 에셀 맞죠? 네. 이 왕이 군사를 많이 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당시는 주로 도시국가 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닷 에셀에게서 뭐를 얼마나 갖고 왔어요? 마병이 얼마예요? 1,700. 그 다음에 모병 2만 명. 2만 명. 와. 근데 그 중에 병거가 100대죠. 100대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발에 힘줄을 끊었대요.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어요. 네. 못 그럼 그 말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00대만 남겨두고 네. 다 못 쓰게 만든 거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 소바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갖고 온 게 있어요. 몇 절을 보냐면 넘어가서 하닷 에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8절 그 다음 줄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오. 자 그러면 이게 다 소바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뭘 갖고 왔어요? 금과 노. 금방뱅 갖고 왔다 그랬죠. 네. 또 무엇을 갖고 왔어요? 노스요. 노스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관계된 거예요? 소바. 이 세 번째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술상 이쪽을 치고 여기를 친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갔어요. 거죠. 그래서 소바왕을 쳤어요. 근데 이 소바왕을 도우려고 오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5절. 몇 절이냐면은 5절이네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자 6절도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아람 아람이란 단어는 여기 네. 도시는 근데 요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아람 그래서 여기 아람이란 도시가 있어요 요 왕이 누굴 도우러 왔어요 소바를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몇 명을 죽였어요 네 번째 2만 2천 명을 그렇죠. 죽이고 2만 2천 명 2천 명을 죽였어요 와. 여기 네 번째 아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은 계속 뭐가 쌓이는 거예요 재물이 쌓이는 재물이 쌓여 2만 명도 데리고 여기 와서 또 네. 군사를 삼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커지네요. 어떻게 해요? 엄청 커지는 거죠 네. 여기서 전부 갖고 온 거예요 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번 이 중에서 가장 큰 노획물은 어디예요 소바 저 소바에서 왕의 이름은 하닷에셀 여기서 이제 많이 뺏어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바 아람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찾아오냐면 하만 왕이 찾아와요. 네. 근데 이제 또 뭘 갖고 와? 자, 한번 읽어볼래요? 구절 읽어볼까요? 네.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만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뭘 갖고 왔어요? 은그릇과 녹그릇.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셋 중에 어떤 걸 먼저 쳐요? 금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방금 그렇죠. 왜 은이 먼저 제가 쳐요? 알기로는 이 시대 때는 금보다 은이 더 이거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유럽 영화 보세요. 다 은그릇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점점 발자라면 그릇이 점점 정교해지잖아요. 네. 그 다 가져왔는데 보면 금보다 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를 먼저 냈어요? 은그릇. 그래서 은그릇 그다음에 뭐예요? 금그릇 그다음에 녹그릇 가져왔어요. 이거 다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 원정기를 통해서 점점 커지는 게 뭐야? 예루살렘이 점점 부강해지는. 이건 지역 불균형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많이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왕은 뭐예요?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 하다데셀에서 많은 걸 갖고 왔잖아요. 네. 그걸 다시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2절이에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자 지역을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을 몇 개 봤어요? 5개 봤죠. 네, 네. 5개 봤죠. 근데 기록은 몇 개 돼 있어요? 하나.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러면 몇 개 기록했고 몇 개가 빠졌어요? 여섯 개인데요? 왜 다섯 개죠? 자, 기록된 것과 안 된 거 한번 봐봐. 안 된 게 뭐예요?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 그다음에 또 암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 있죠. 내용이 안 나온 게 있죠. 네. 그게 네. 어디예요? 아말렉과 아말렉. 암몬. 그다음에 아말렉, 암몬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뺏어온 게 없나 보다. 아니야, 알아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조공을 바친 걸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재밌게 보는 거야. 그게 12절을 읽어보면, 가서 점령하고 기록은 5군데인데, 네. 그렇잖아요. 왜 7군데가 기록됐을까? 그거 보니까 어디하고 어디가 안 나온 거야. 아말렉과 암몬이 안 나온 거야. 암몬은 이제 나중에 나와. 암몬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고. 아말렉은 이건 유럽 민족이에요. 근데 아말렉을 쳤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지 몰라. 근데 전에 다윗이 시글락에 살았을 때 어디를 공격해요? 아말렉을 공격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역을 공격했어요.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에돔. 에돔. 그럼 에돔 그다음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에돔이 나오죠. 에돔이 나오죠. 에돔 이야기 보세요. 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몇 명을 죽였어요? 18,000명. 에돔에서 얼마요? 18,000명. 18,000명.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고. 죽였어요. 죽였어요. 최고로 많이 죽인 데는 몇 명이었어요? 22,000이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죽였어요? 18,000. 죽인 것만 18,000이야. 야, 이거 수상당한 것도 이르겠네요. 근데 여기 무슨 골짜기를 했어요? 소금 골짜기. 소금 골짜기. 여기가 소금? 뭐예요? 사해. 사해를 지어 다스리고 있는 건 뭐야? 에돔. 이게 에돔이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그렇지. 에서. 아, 역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에서가 에돔이 바벨론을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게 오바다야. 오바다. 오바다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딜 친 거예요? 에돔을. 그래서 에돔에다 그 다음에 뭘 뒀나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 자, 그러면 이쪽은 남쪽이거든요. 네. 네. 북쪽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딜 친 거예요? 남쪽. 내려간 거죠. 그 여기다 뭘 뒀어요? 수비대. 수비대를 뒀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나라에다가 자기 군대를 배치해놨던 거예요. 여기다 군대를 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도 누르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수비도 하고. 네,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뭘 둔 거예요? 수비대. 군대를 배치하고. 그러면 또 하나 수비대를 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수비대 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뭐 아말렉도 어디에 수비대를 둔 데? 어디다 둬야되나? 수비대 둔 데. 아, 아,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의 절수로 얘기해 주세요. 6절이요. 오케이. 읽어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럼 수비대를 둔 위치를 보세요. 어디예요? 진짜 끝과 끝이네. 북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어요. 위쪽에도 어때요? 수비대도 어떻게? 아래도 똑똑하네. 수비대도죠. 아, 그림 좋다. 그러면 점점 더 확장돼. 확장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다 점령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섯 군데를 다 점령하고 두 군데 기록 안 했어요? 암몬하고 아말렉. 근데 이미 이것들은 다 점령한 거죠. 다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적이 다 없어진 거야. 와. 이해하시겠죠? 네. 뭔가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통일신라 막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스렸다? 어떻게 다스렸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행할세. 공의로 행할세.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꿈꿨던 왕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원정기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많은 지역을 통치했는가. 네. 그리고 적이 다 없어졌다 해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적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죠. 설명해줬네요. 예. 이해하시겠죠? 네. 재밌죠? 네. 네. 재밌어요. 그래서 난 저도 공부하면서 야 진짜 똑똑하다. 에돔 이쪽에다가 수비대 두고 맨 위쪽에다가 수비대 둔 거야. 아. 그래서 침략을 못하게 그래서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 지혜롭다 이런 볼 수 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에돔 밑에 있는 지역과 아람 위에 있는 지역은 왜 안 갔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 위로 넘어가 본 적은 없어요. 다윗의 솔로몬 시대가 가장 크거든요. 이 아래로는 어디냐면 이제 내려가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 담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던 수리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길르기아 위로 유럽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터키 쪽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요 위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도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그렇죠. 지금은 도로망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수단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봉산이라는 시를 쓴 걸 봤거든요. 누가 썼던가 읽어보면요 정막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시에.
지금 도봉산 얼마나 번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도봉산 그러면 진짜 한양에서 서울에, 서울 한양에서 도봉산은 정말 멀은 거예요. 그땐 서울도 아니었고 양주였거든요. 저 있는 동네가 마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들역. 아, 마들역. 네, 마들역. 거기가 옛날에 말먹였던 데라잖아요. 그래서 맞아. 마들역이라잖아. 그 옛날로 보면 진짜 변방이죠. 그러니까 산 넘고 강 건넌다는 게, 한강 건넌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럼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조직했느냐, 이제 그 조직이 나와요. 자, 그게 몇 절부터 몇 절이죠? 16절부터. 16절부터.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네. 부분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를. 의문이 들죠. 이렇게 기록했는데 중간중간에 딱 두 번 기록한 게 있어요. 특별히 여기 하맛을 이기고 나서 6절에 기록했어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자,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왜 6절 뒤에 나오냐면 어디를 점령한 거예요? 아람. 아람을 점령한 거죠. 거기다 뭘 뒀어요? 수비대고. 그다음 이 수비대를 둬서 이 아람 사람들이 계속 뭘 들였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갖고 와요? 예루살렘. 그렇죠.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네. 몇 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어디를 정복하고 나와요? 에돔. 여기 보세요. 여기를 점령했죠. 다섯 번째 점령하고 이 위쪽에 수비대 두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여섯 번째 에돔을 이기고 나서 18,000명을 죽였다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다 뭘 뒀어요? 수비대. 수비대를 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인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여기도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아주 다른 말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빵 인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승리의 근원. 승리의 근원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래서 7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7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주어가 뭔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사.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8장도 어때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래죠. 그래서 조금도 전쟁은 누가 했어요? 근데 다윗이 했죠. 아,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겼지라고 말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딱 못 박은 거. 살기는 누가 사?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하죠. 맞아요. 저도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하셨죠. 근데 자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타이핑을 해놨다. 이런 거 없잖아. 네. 그쵸? 네. 정말 설교가 안 될 때는 정말 꿈 꾸다 그랬어. 아, 꿈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타이핑을 다 쳐주셨어요. 아주 페이퍼까지 탁자에 딱 있어요. 진짜요? 잠깐 깨어보니까 어때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써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써야죠. 슬슬 써. 그렇지 않아요. 꿈이에요, 그냥 꿈. 안 그렇구나. 예. 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 그랬겠나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써요? 내가 써요. 누가 준비해요? 자신이 내가 준비하죠. 책 누가 봐요? 내가 봐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저 와서 해보지만 이게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뭐 보내주시고 첫 편지 보내주시고 메모 남기고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준비는 내가 하고 제가 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원정기에서 못 박은 게 뭐예요?
승리. 승리의 근원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안 돼도 잘 돼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건축 자원.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다 어디서 왔고요? 마련을 했네요. 그래서 뭐예요? 금, 노, 은. 은도. 다 뭐예요? 이때 준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전기에서 다 갖고 온 게 나중에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건축에. 그래서 누구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되느냐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이랬어.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피를 많이 흘린 게 뭐예요? 전쟁. 이 전쟁에서 얼마나 죽여요? 엄청 많이 죽였죠. 그래서 주어를 한번 보세요. 8장 1절의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 2절의 주어가 뭐예요? 모압 칠 때. 다윗이. 이해하시겠죠? 다 네. 다윗이네요. 예. 3절 보세요. 르오비 아들 소바. 아닷 에셀을 칠 때도 모르테서. 다윗이 그를 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수행자는 누구예요? 다 다윗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왜냐면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이런 기록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대상에서 너 성전 짓지 마라. 왜냐면 네가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우선 모압만 해도 그래요. 두 줄 키는 죽이고 한 줄 키는 살려줬어요. 네. 몇 명이나 살렸는지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안 나왔죠.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으로 이게 얼마나 죽인 건가. 이런 궁금증을 이 상상력을 하게 만들죠. 진짜 잔인하게 죽어. 그래서 성경은 생략법이 많아. 함축성이야. 그래서 그 생략과 함축성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꾸 불어일으키게.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는 글은 뭐냐면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함축적이고 간략해요. 그래서 읽는 독자가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어주죠. 성경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각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내각 이야기를 좀 보죠. 자, 몇 명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우선 숫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그럼 첫째 나온 사람이 뭐예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냥 이름만 요압. 요압. 두 번째는 그리고 여호사밧. 자, 그다음은 나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그럼 두 사람 나왔죠? 사독. 그러면 17절에는 몇 명이에요? 사독. 아히멜렉. 스라야. 스라야. 몇 명 나왔어요? 3명. 3명. 그럼 모두 몇 명 나왔어요? 5명.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자, 이번 누가 나왔어요? 분야야. 자,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압 나왔어요? 네. 네. 직업이 뭐예요? 군사령관. 이 전쟁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요압이겠죠. 다윗과 함께 나갔죠.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직업이 뭐예요? 사관. 이게 사관. 참 중요한 거예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사관. 군인 아닌가요? 사관. 사관. 모든 관리하는 관리인가? 역사의 기록자겠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이네요. 요압과 동등하게 누구를 얘기했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근데 이 사람의 이름 뭐야? 사관. 이거 다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사밧이. 사관이 기록했겠죠. 사관. 진짜 중요한 자료가.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너무 모른다 우리. 그다음에 누구예요? 사독. 사독과 누구예요? 아히멜렉. 이 사람 뭐예요? 제사장. 그렇죠? 자, 군사령관, 사관, 그다음에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제 폐해져요. 그래서 누가 대신하죠? 사독.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분하야. 근데 분하야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관할한대요. 그래. 그랫사람과 블레사람. 그렇죠. 어디예요, 여기가? 블레셋.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블레사람. 그랫, 블렛. 블랙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랫사람. 그럼 블레셋. 여기를 점령한다면 누가 관리했을까요? 아, 분하야가. 분하야가. 예. 그랫이라는 것도, 예,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용병이 됐어요. 여기서도 보면 2만 명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나중에 용병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가 관리한 거야? 분하야. 분하야가 관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대신이 되죠. 대신이 돼서 한 거예요. 어떤 성경은 서기관이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에 누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네.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겠죠. 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한. 그래야 왕을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네, 다윗의 왕조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와. 자,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은 어때요? 피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와서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대신. 네. 다윗은 이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를. 자기 피를 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네. 피를 흘려서 왕국을 이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왕국을 이루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공로로 그분의 왕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예.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성서학당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안 보시는 분들께도 한번 같이 성서학당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밌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면은 아, 이런 뜻이 있었어 하고 넘어갈 것을 모르고 넘어갈 것을 한 보면은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성서학당이죠. 저는 이 오늘 다윗의 원전기를 보면서 이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는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감사일기를 매일 써요. 그걸 좀 습관화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세상에 당연한 게 없잖아요. 당연한 게 없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CBS를 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도 맞아요. 내가 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매일 좀 곱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은 조금 이렇게 삐딱해지셨지만 이렇게 바로 세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